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가 말해주는 키스 타이밍. 키스 키스입니다. 사실 어둑어둑한 곳에서 딱 눈빛만 맞으면은 바로 꽂는 거 아닌가요, 사실?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만약에 예전에 스르륵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별로 이렇게 안 넘어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자료하면 공개합니다. 진짜 유혹이 안 넘어가는 저 같은 타입은 땀땡이 각을 하시는 저려면 보시죠. 드라마 레전드 키스 씬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를 보시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. 뭐? 떡볶이 잘 먹는다. 나 이제 떡볶이 잘 먹는다. 이제 배 안 아파? 아파? 아, 저 여기 이 영상에서 포인트는 압권적인 표정. 야, 야 너 봐. 너 떡볶이 좋아하냐? 나 정말 우리 아픈 거 아니에요? 복통약 광고 같아 혹시? 우리 아플 땐 펜타곤. 여자들이 이런 거를 강력 넘치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남자들도 알고 있어요. 근데 잘 못하죠. 왜냐면 자기들도 알아. 이 남자 주인공과 내 왁구의 그 갭차가 어느 정도 난다는 거. 너네들이 설레하는 이유도 남자 얼굴 때문이지 얘가 나로 바뀌었어. 아니 근데 이 남사들 나는 이 뉘앙스는 따라할 수도 생각해. 약간 따라했던 얘는 있잖아. 두 번째 영상 보시죠. 이게 봐, 얘도 잘생겼잖아. 야 이거 좀 조금 드라마 씬 연출이 좀 들어가 있다. 야 너무 쎄. 그래 저거거든. 그 키스는 원래 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. 따고뽀하고 안녕 하고 뒤돌았는데 갑자기 딱. 아 근데 이거는 현실에 대입해보세요. 좀 오글거려요. 아까 제일 오빠가 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. 그럼 어떻게 하시죠? 아 키스라는 것은 또 혀부터 무작정 들어가면은 놀랄 수 있어요. 약간 요 입술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윗입술이나 아랫입술 하나 잡고 약간 이렇게 아! 아 뭔지 알잖아. 왜 아, 모른 척해. 조금 혀부터 들어가 갑니다. 이러지 않잖아요. 그래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. 어떻게 하세요? 일단 돌려요. 잠깐만. 나 1분만. 아 시끄러워. 빨리 가 빨리 가. 아 문 열어요. 너 들어오면 집에 안 보낸다. 야 경고했다. 못 보내겠네. 오! 지켜주려다가 넘어가는 이거 이제 여자친구 확 들어 올려가지고 가는? 아 요거는 헬스를 한 두 달을 꺼내야 돼요. 아 확실히 현실적으로 이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. 현실적으로 굳이 높이 안 올려도 기동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올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아 굳이 게 예. 가볍게 들면 된다. 까칠할만 들어도 쉽겠다. 또 남자가 생각하는 뭐 가장 좋은 키스 타이밍은 사실 눈빛이죠. 난 평소에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렇게 빤히 눈빛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말하지 않아도 계속 말아가다가 정적에 딱 아, 눈을 딱 맞추는 순간 서로 찍 여기 좀 있지 않을까. 이건 팩트입니다. 근데 그거 있잖아요. 드라마에서는 되게 엄청 천천히 하잖아요. 실제로는 안 그러지 않나? 실제로 천천히 못 가죠. 그거 드라마니까 그렇게 하지. 천천히 갈까요? 오우야. 얘 싸우기 전에 UFC 시작 전에 눈 맞추고 그거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.